안녕하세요. 에리 세댁입니다. 제가 저번주 코스트코 다녀왔잖아요. 오늘 리뷰 한번 해볼게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첫 번째 소개시켜 드릴 거는 요 팝콘인데요. 미국 사람들은 참 옥수수로 만든 과자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달아요. 단 팝콘 아시죠? 카라멜이랑 초콜릿, 시럽 막 범벅되어 있어서 그냥 엄청 달고 바삭하고 맛있는 팝콘이에요. 단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추천 안 할게요. 그 다음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과자 중에 하나예요. 이 과자는 코코넛 쿠키인데요. 제가 코코넛 쿠키를 좋아하기도 하는데 이거 진짜 맛있어요. 되게 바삭하면서 그렇게 생각보다 달지도 않고요. 코코넛 쿠키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거 한번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이 과자 추천해요. 그 다음은 요 버섯인데요. 제가 갈 때마다 항상 요거 구매해서 먹고 항상 추천드렸던 제품인데 이 버섯 되게 쫄깃쫄깃하고 맛있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제가 한번 말려봤어요. 버섯을 흐르는 물에 대충 닦은 다음에요. 물기를 대충 제거하시고 저는 저렇게 잘라서 건조기에 한 2시간 정도 말렸어요. 근데 말리고 나니까 얼마 없더라고요. 요 말린 거는 저는 냉동 보관하고요. 된장찌개나 뭐 파스타 그렇게 해서 한번 먹어보려고 냉동실에 넣어놨어요. 근데 아직 먹어보진 않았어요. 다음 추천템은 요거 피자놀인데요. 아동 입맛인 저희 남편이 정말 좋아하는 간식 중에 하나예요. 저렇게 네모난 거 안에 피자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저렇게 두 봉지 들어있고요. 에어프라이기에는 10분만 하면 되는데 제가 요번에 10분 좀 넘게 했더니 속안이 다 터져가지고 내용물이 빠졌더라고요. 원래는 속안이 조금 꽉 채워져 있거든요. 요 피자롤은 출출할 때 간식으로 먹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요 스위트콘 딥인데요. 진짜 미국 사람들은 옥수수를 만든 거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기 오른쪽에 보이는 저 콘칩 있죠? 저거는 트레이더조에서 산 건데 저거 정말 맛있어요. 옥수수 과자에 이렇게 양념이 되어 있는데 과자가 되게 바삭하고 생각보다 안 짜고 되게 맛있어요. 그리고 요 스위트 콘 딥은 저 그림에 나와 있듯이 옥수수, 매운 할라피뇨, 치즈 저렇게 멕시칸 양념이 이렇게 섞어져 있어요. 살짝 매콤하면서 거기에 옥수수가 들어있어서 달고 짜고 맵고 느끼한 걸 좋아하는 제 입맛에는 맞고 저는 되게 맛있게 먹었는데요. 좀 느끼한 거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거 입맛에 맞지 않을 것 같기도 해요. 오늘 마지막 추천템은 요 정어리예요. 저거 6개 세일해서 한 6불 정도 주고 산 것 같아요. 요 정어리 정말 맛있어요. 이 정어리가 100% 올리브 오일에 담가져 있고요. 정말 뭐 먹고 싶을 때 그냥 저렇게 먹어도 하나도 비리지 않고요. 되게 담백하고 맛있어요. 이거 추천했을 때 많은 분들이 비리냐고 정말 많이 물어보셨는데 이거 정말 안 비려요. 그리고 참치 같은 그런 느낌인데 참치보다 조금 더 단단하고 더 고소하고 맛있어요. 그냥 뭐 먹고 싶을 때 요거 핫소스에 발라서 그냥 먹어도 저는 맛있고요. 김치찌개, 김밥, 쌈장 그렇게 해서 많이 드시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김치찌개 끓이실 때는요. 김치를 어느 정도 끓이고 나서 마지막에 정어리 캔 넣고 그리고 한 소끔 끓이신 다음에 드시면 돼요. 저 김치찌개 예전에 끓였을 때 진짜 맛있게 먹었거든요. 이제 정어리 토스트 한번 해볼게요. 준비 재료는 식빵, 아루굴라, 정어리, 그리고 저 그린칠리 소스요. 트레이더조에서 구매한 건데 이거 진짜 맛있어요. 약간 와사비 마요에 레몬이랑 갈릭이 들어있어서 되게 상콤하고 하나도 느끼하지 않고 이거 진짜 맛있더라고요. 레시피는 정말 간단해요. 아루굴라를 달궈진 팬에 기름 살짝 두르고 숨이 죽을 정도만 살짝 볶으시고요. 식빵을 토스터기에 살짝 데워주시고요. 저는 버터 올리고 에어프라이기에 그냥 구웠어요. 요 그린칠리 소스는 이렇게 생겼어요. 전혀 느끼하지도 않고요. 많이 맵지도 않고 한국 입맛에 너무 잘 맞는 그런 맛이에요. 이거 정말 맛있더라고요. 식빵 안쪽에 저 칠리 소스 바르고 아루골라 올린 다음에 정어리 올리시면 끝이에요. 그리고 저 나머지 식빵 안쪽에도 저는 칠리 소스 많이 발랐어요. 하나도 느끼하지 않고 저 정어리도 비리지도 않고 저는 처음으로 저렇게 정어리 토스트 해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정어리랑 아루골라랑 저 소스가 너무 잘 어울리고요. 진짜 담백하고 안 짜고 너무너무 맛있는 한 끼였던 것 같아요. 혹시 집에 정어리 캔이 있으시면 이렇게 토스트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더라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